피아노로밖에 반주를 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열정이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해서 무대에 오를 때가 되면 풀 오케스트라랑 같이 함께하는 공연은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무대는 잠시 후에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애니 공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뮤지컬 애니는 바로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성녀 레파토리로서 이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2월 14일부터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뮤지컬 애니의 대표 곡들을 미리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애니는요, 1976년 미국 초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고전 명작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뉴욕을 배경으로 아주 밝고 사랑스럽고 용감한 고아소녀 애니가 억만장자 워벅스와 아주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이번 한진섭 단장이 새롭게 연출한 2019 뮤지컬 애니는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이곳에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아,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12년, 13년 전에 공연을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저와 함께 이제 공연했던 애니 역의 뭐 정혜지라는 배우도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성인 배우가 돼서 저와 함께 무대에 뭐 서서 공연을, 주연이 돼서 또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역 배우들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곡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뮤지컬 애니 하면 떠오르는 투머로우 아시죠? 여러분, 투머로우를 애니역의 취업을 위한, 그리고 강아지 샌디가 등장합니다. 강아지 샌디 역에 김수동 개님께서 네,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 견주님께서요, 꼭 성을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김씨예요, 김씨. 네, 김수동 개배우님이 어떻게 생기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맡았던 역할입니다. 해니공 역에 황석정 유미 배우, 루스터 역 이경준 허도영 배우, 릴리 역에 우현아 배우가 이제 억만장자 워벅스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모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지 스트릿 들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곡은 또 고아소녀 7명의 아이들이 애니가 라디오에 출연하는데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흉내내면서 부르는 웃어봐요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투마로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주세요.